농장에서 탈출한 악동 복숭아 어피치가 일본으로 간다! 캐릭터로는 최초 한국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됐거든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일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특별히 픽 된 거랍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어피치가 핫한 아이콘이거든요. 카카오가 지난해 글로벌 지점인 시작을 도쿄에서 열었는데요. 웨이팅은 기본 대박이 났어요. 일본의 인기에 힘입어 슝! 이번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탈모 사자 라이언 전문님을 중국으로 모십니다. 카카오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연 건데요. 상하이의 핫플레이스인 스마오 광장에 초대형 라이언이 등장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에도 라이언 캐릭터가 등장했어요. 이처럼 강다니엘을 똑 닮은 카카오 프렌즈의 어피치, 방탄소년단과 협업해 만든 라인 프렌즈의 BT21, 나아가 핑크퐁의 아기 상어 가족까지. 이 정도면 핵인싸 아닌가요? 콘텐츠 산업 전망을 봐도 게임 다음으로 캐릭터가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기둥으로 점쳐졌답니다. 라 전무님, 한국 많이 알려주실 거죠? 열일 부탁해요. 날카로운 도구로 몸에 상처를 내고 사진 찍어 SNS에 올리고 이런 자해 인증샷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죽을 의도는 없지만 반복해서 신체를 손상시키는 거 비자살성 자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선 중고등학생 5.8%가 자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걸 허세다, 관종이다 라고 말하거나 패션 자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그냥 조롱할 만한 일일까요? 나는 자해를 하면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어디서도 소속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좀 해방되는 거죠. 혼자 고통을 견디기 힘들 때 마음의 상처를 달랠 방법이 없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청소년들. 자해와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합니다. 반복할수록 습관이 되거나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무심한 말로 더 깊은 상처를 주기보다는 아픔을 멈춰주려면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을지 함께 고민하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여기에 카페에서 공부 안 해본 분? 대학생 87%가 나는 카공족이다 라고 외칠 정도로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늘고 있죠. 카페의 자연스러운 백색 소음 덕에 공부할 때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돼서 그렇다는데요. 이런 카공족을 바라보는 시선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한 명이 여러 테이블을 독차지하는 일명 땅따먹기 족부터 근처에 있는 모든 콘센트를 차지해 불편을 준다는 피카츄 족까지, 심지어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요, 별다방에 프린터 들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만 봐도 황당한 게 물이 올랐었어요. 작성자는 옆자리 남성이 프린터를 들고 와서 문서를 출력하고 있다라며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나도 봤다며 비슷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얼핏 보면 사무실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의 이 모습. 작성자는 문서 출력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요즘은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게 뭐든 정도껏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어제 댓글 다 봤어요. 의견을 반영해서 있다 없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요. 안녕.